4월이 저물기 전 바다 건너 일본에서도 4.3을 추모하는 행사들이 펼쳐졌습니다. 도쿄와 오사카 각각의 공간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4.3을 추모하고 알리고 있었는데요. 도쿄에서는 이틀에 걸쳐 추도 문화재 행사를 펼쳤다고 합니다. 제주도 덤벼꽃은 아주 의미가 깊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 핀다고 들었습니다. 한 번은 추운 겨울에 활짝 꽃이 피고, 두 번째는 그 꽃이 차가운 땅바닥에 떨어져도 하늘을 보고 피고, 세 번째는 사삼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빛나는 이야기를 듣고, 나무용가로서 심우연 작품을 통해서 사삼 이 사건에 대해서 더 젊은이들에게 알릴 수 있으면 좋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75주년을 맞이하는 제주 4.3. 올해 일본에서의 4.3 행사는 좀 더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슬픈 역사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거죠. 매년 4월에 도쿄에서 펼쳐지는 제주 4.3 추도 문화재. 4.3의 영령들을 추모하는 자리이자 일본 사람들에게 제주 4.3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군 현대사 속에서 4.3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일본에도 동북아세 거기에 4.3이 없어요. 근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4.3을 더 유령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중화해서 우리 동포들 그리고 일본인들, 특히 일본의 지식인들, 지식인들에게 더 많이 알리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퍼져나가야 됩니다. 아무래도 제주 4.3이 또 아직 많이 알려지지 못한 것 같아요, 일본에서. 도쿄에서 열리는 4.3 추도 문화재에는 제주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특별자치도 4.3 보상지원팀인데요. 해외에 있어 피해 보상과 명예 회복을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만큼 제1본 4.3 희생자와 유족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직접 일본을 찾았습니다. 희생당한 날짜도 모르고 시신도 없어요. 재산 생일을 언제 지나는데 내 나이 81세가 됐는데 군학교 1학년 때 내가 연행대 가는 걸 봤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도 눈에 선하고 자주 생각나요. 연좌제에 엮여 취업도 할 수 없었던 장기훈 어르신은 쫓기듯 일본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똑같은 4.3의 아픔 속에 살아왔지만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만족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보상금이 지원되는 부분이나 재심 정보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안내하고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실무위원으로서 같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4.3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해주는 추도 문화재가 시작되었습니다. 소리내 언급조차 할 수 없었던 시간을 지나 피해를 인정받고 명예가 회복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픈 과거를 딛고 화해와 상생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더 많은 사람들이 제주 4.3을 기억해야겠죠. 4.3을 올바로 알리기 위한 기록 영상도 상영되었습니다. 4.3 평화재단이 제작한 영상으로 4.3의 과정을 알기 쉽게 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담 시간. 4.3 평화재단의 고희범 이사장과 함께 4.3에 대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4.3 기록물의 가치와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응원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4.3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지역적인 제주도에서만 있었는 그런 인식이 아니고 또 큰 의미에서 한국의 역사에 역시 크게 기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이 지금 마침 이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역시 우리들의 하나 임무
생각, 이 그 인물로서 생각합니다. 어,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딱 쳤어요, 그게. 네. 네, 얼마나 마음이 남다른 행사라서 많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제주인 1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일본의 오사카. 4월 23일 4.3 희생자 위령비가 우뚝 서 있는 통국사에서 75주년 4.3 위령제가 펼쳐졌습니다. 위령비 위에 178개의 돌이 빼곡히 들어섰는데요. 178개의 돌은 제주도에서 가져온 돌들로 당시 제주도에 있었던 마을 수를 의미합니다. 2018년 공식 추모 공간이 마련된 후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대면으로 펼쳐지는 위령제. 많은 사람들의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는데요. 덕분에 덩달아 바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쿄와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과 제1 제주인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있었는데요. 귀 기울여 들어주는 모습에 그동안의 서러웠던 마음을 토해내는 4.3 희생자 유족들입니다. 좀 슬프기도 하고 좀 마음으로는 아 그런 보상도 있구나 하는 느낌도 있고 이제 그렇게라도 좀 위로가 되시죠? 네,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 정말 할머니 돌아가신 분들 원인이라도 풀고 싶어요. 네. 제주에서 오사카까지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분들이 그동안 사삼을 금기시하다 보니까 이 사삼의 이런 희생자 신고라든지 유족 보상금 신청이라든지 이런 거를 소식을 접하지 못하신 분들에 대한 제가 안내를 좀 조금이나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게 됐고요. 오사카 설명회를 통해서 한 분의 유족분들한테라도 더 알려지고 신고를 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사카에서 펼쳐지는 4.3 위령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제1 제주인들을 주축으로 민간 기부금을 모아 만든 4.3 희생자 위령비와 제주의 마을에서 가져온 돌, 그리고 정성 가득한 마음으로 준비한 음식까지. 제주 4.3의 또 다른 역사를 간직한 일본에서 4.3 영령들의 평온한 안식을 기원해 봅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그 여러분과 함께 네, 할 수 있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언제까지나 우리 일본 유족회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주 4.3 해결을 될 때까지 하루밖에 없다고 생각 다시 재확인했습니다. 평균 연령 70살. 4.3 희생자 유족들로 구성된 4.3 평화합창단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4.3의 아픔이 담긴 창작 판소리, 해녀들 공연이 펼쳐집니다. 한반도의 전통 음악을 사랑하는 제1 코리안 한마음의 풍물놀이까지 이렇게 위령제에 다양한 문화 공연이 펼쳐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들이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한국의 공연 문화와 한국의 어떤 문화적인 요소들을 공부하면서 배우면서 거기 덧붙여서 이제 한국의 역사, 특히 제주 역사도 알리게 하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3 희생자 보상, 추가 진상조사 등 4.3의 광풍으로 얼어붙었던 제주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빠르진 않지만 조금씩 꾸준한 속도로 제주와 일본에 찾아올 완연한 봄을 기다려봅니다.